느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일을 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습니다에 대한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직장인 중에는 빨리 목돈을 모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제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젊은 직원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레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고 또 내일 모레가 옵니다.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가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갑니다. 바로 운인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운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운세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옮겨가는 기세를 운세라고 하죠.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죠.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할 때 기세를 몰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있겠지요. 운을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 중에는 특급이 가장 수요가 많고 손님도 많습니다. 이런 열차가 없을 때에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며칠씩 걸어가야 했지만 열차가 생겨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3시간의 벽을 깨는 특급이 생기자 이제는 모두 특급을 타고 싶어 합니다. 보시다시피 단 몇 분 차이일 뿐이지만 이렇게 수요가 다릅니다. 따라서 천천히 달리는 시골의 완행열차들은 하나같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 느린 것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회사는 일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합니다. 출세하면 봉급도 올라갑니다. 봉급이 올라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면 돈도 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술가처럼 시간을 들여가며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직종도 있지요. 가령 광고의 카피를 만드는 사람은 단 한 줄의 카피를 쓰기 위해 몇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직업을 느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해도 어려울 일을 몇 시간 만에 하니까 사실 대단한 속도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느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기세를 더하면 됩니다. 기세를 더한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우물쭈물하며 투덜거리는 대신 예 라고 대답하고 즉시 일에 착수하세요.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을 모으고 싶다면 운을 끌어올리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테크 투자에 있어서 시드머니로 돈을 모아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므로 이왕이면 직장 내에서 급여를 올릴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님의 부자의 운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